자, 우리 지난번에 그 포터 홈프레샵에 이제 고착된 이 차량 한번 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분해하면서 어떤 형태로 고착이 됐는지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클러치 커버죠. 요 안에 와샤가 들어있거든요. 와샤가 있는 이유가 이게 그 여기 있죠. 자, 와샤가 꼭 있어야 됩니다. 뭐 왜 있어야 되는지는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고, 없으면 안 돼요. 없이 체결이 되면 붙겠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와샤가 있어야 됩니다. 제거를 하고 자, 스냅링을 빼고, 이게 원래는 요렇게 붙어 있는 게 클러치 커버인데 이제 열 때문에 고착이 되면서 떨어졌죠. 자, 요게 이제 분리하고 안에 이제 필드 코일을 분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망치로 이렇게 여기서 이제 뭐 똑똑똑똑 때려서 분리를 빼도 되고요. 이런 대리 추출기를 이용해서 뽑아도 되거든요. 이걸로 한번 추출기를 이용해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자, 안 나오네. 자, 이렇게 네 발 이렇게 쫙 분리 쪽에 이렇게 건 다음에 자, 이렇게 보면 안 보이나? 이렇게 옆으로 시선이 자, 이제 손으로 올라오죠. 예. 자, 나왔네요. 얘가 이제 풀립니다. 이제 여기 이 베어링이, 여기 보면 베어링이 있거든요. 이 베어링이 이제 고장나면 소음이 나겠죠. 이렇게 벨트에서 돌아갈 때는 이렇게 도는거, 그리고 마그네틱 클러치가 붙어서 이걸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해요. 이렇게 조립이 되는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돌다가 요 이제 그 코일이 전기를 받으면 얘를 이렇게 당깁니다. 당기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요거는 뺄게요. 이렇게 그 와샤 있는 두께만큼 이렇게 떠 있겠죠. 떠 있다가 얘가 전기가 들어오면 탁 붙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돌겠죠. 얘가 같이 돌면서 요 안에 축 보이시죠? 그 축이, 이렇게 되는 거죠. 축이 이제 돌면서 에어컨이, 컴프레셔가 작동하면서 가스를 압축하고 흡입하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에어컨이 시원해지는 거죠. 이제 필드 코일 한번 탈거를 해보겠습니다. 필드 코일도 저 현장에서는 뭐 고장이 제법 납니다. 네. 필드 코일도 따로 교체를 할 수 있으며, 이 풀리도 따로 교환을 할 수 있고, 다 따로 교환을 할 수 있지만, 보통 이제 그 뭐 아세이 통째로 교환하는 경우가 많죠. 자, 이제 필드 코일 이것도 아까처럼 뭐 빼도 되는데 그냥 뭐 한번 때려서 쪽 안하네요. 자, 다시 수축기를 한번 끌어 보겠습니다.
됐죠? 이제 자 자, 됐죠? 네, 빌드 코일. 자, 빌드 코일 옆에 일단 다 놔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딱 문 열고 이게 그 우리 엔진에 있는 그 매니폴드입니다. 흡기 매니폴드랑 배기 매니폴드. 이번에 엔진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에어컨이. 자. 열었고요. 자, 이제 요거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아. 이게 세게 쪼아져 있는데 제가 힘이 세서 이렇게 한 방에 푸는 겁니다. 아이고, 자, 이제 다 풀어진 것 같네요. 자, 그, 에어컨 보면, 몸통 쪽에서 이쪽에도 지금 이 분리가 되는데, 이쪽에 오링이 들어있거든요. 그 오링 때문에도 가스가 이제 좀 새는 경우도 있어요. 몸통에서. 그런 경우는 이제, 뭐, 필드 코일이나, 저, 클러치, 아니 베어링 이런 거 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뭐 분해를 해서 오링만 교환을 하는 어떤 뭐 그런 샵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뭐 저희는 이 재탕이라든지 이런 에러 때문에 되도록이면 신품을 사용을 합니다. 비싸지만 재생품도 많죠. 자, 이게 그 한라공조 제품인데, 자, 이제 분해를 할 거거든요. 아, 잠깐 물리적인 타격을 가했기 때문에 영상을 잠깐 끊었고요. 자, 뺐죠? 빼니까, 아까, 어이구, 이거는 지금, 어이구, 한 거, 이거는 매니폴더에 붙어 있는 이제 흡배기 밸브입니다. 이쪽으로 연결된. 자, 보시면, 요, 오링, 보이시죠? 이 오링에도 이제 그 가스가 새는 게 보이고요. 얘가 이제 이 흡배기 밸브입니다. 흡배기 밸브. 엔진으로 타시면. 예. 여기서 이쪽으로 빨아들이고, 뭐, 내뱉고, 이런 형태로 일을 하고요. 얘가 피스톤이죠? 지금 보면 이 고착이 된 형태인데, 자, 빼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도 있죠? 매니폴드 아니 흡배기 밸브. 자, 여기서 흡 이제 이 여기 안에 보이면 이게 사판인데요. 사판이 이렇게 이 돌면서 요 피스톤을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고 왔다 갔다 보내면서 흡입했다가 도출했다가 흡입하고 반대로 보내고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하듯이 예,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고착이 돼서 안 돌아가죠. 피스톤이 뻗었죠. 근데 이 지금 안에 뭐 실린더 블럭을 네 약간 조금 파먹은 건 있지만 뭐 심각하게 그렇게 된 건 안 보이네요. 네, 요 안에 보이는 게 보입니까? 네, 사판이 여기서 돌면서 이렇게 쏙쏙쏙쏙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네, 이게 피스톤이나 치고 슉슉슉슉 이런 형태로 그러면 이쪽에서 빨아내고 버텨내고 빨아내고 버텨내고 하겠죠. 자, 이건 고품이라서 그냥 뭐 그대로 뜯어본 겁니다. 자, 이미 고장이 난 거기 때문에 한번 조지 보겠습니다. 아이고, 꼼짝을 안 하네요 지금. 뭐 아무리 망치로 때린다 해도 꼼짝은 안 하네. 한번 벌려서 안에를
어휴. 사이로. 조금 더큰 드라이브, 아, 아닙니다. 버릇이네요. 자. 아이고. 아, 자. 자. 실린더 블럭하고 같은 개념이죠. 자. 피스톤. 이게 피스톤이죠. 여기 보면 이제 요 중간에 있는 얘가 사판. 피스톤 하나 빼보고 싶은데 꼼짝을 안 하네. 잠깐만요. 요거를 좀 더 위로 쳐 올려서. 자, 어, 자, 아이고. 나와라. 알 같은 거. 아, 자. 됐죠? 이게 내가 때려서 이렇게 됐나? 그건 모르겠네. 자, 이게 크랭크 축입니다. 크랭크 축. 엔진. 이거는 피스톤이 되겠고. 이거는 여기에 이제 뭐 콘로드?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그냥 베어링, 바둑알, 볼 뭐 그런 형태네요. 자, 이렇게 오늘 펌프를 자 지금 이만큼 분해한데 이만큼입니다. 네, 펌프 분해를 한번 이렇게 싹 해봤고요. 그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여기 사판이 고정되어 있는 타입입니다. 고정돼서 이제 벨트가 이렇게 아까 처음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돌면 예, 코일이 전기를 받아서 앞에 이 클러치가 여기 이 축하고 돌리던 클러치가 요 베어링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자 그냥 이렇게 돌죠. 아, 잠깐만요. 다시. 자, 여기 돌아가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냥 벨트가 이렇게 돌겠죠. 돌다가, 얘가 전기를 콤프를, 아, 에어컨을 ON을 하면 착 붙으면서 이렇게 같이 돌겠죠. 세 개. 이렇게. 아, 얘는 안 돌고, 이렇게. 어이구, 힘드네. 이렇게 돌면서 이제 에어컨이 뭐 작동되는 형태고, 그 이제 요 모델 다음은 이제 그 컨트롤 밸브라고 이제 요 콤프. 다음 영상에 한번 보여드릴 건데 오늘은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콤프 몸체에 뭐 요 콤프는 아니지만 여기 이제 뭐 요런 밸브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탁 안에 내장돼서 이제 뭐 그 가스를 이제 제어해 주는데 그거는 뭐 NF 소나타라든지 뭐 이런 차에 들어 있고 그 이제 그 다음 나온 모델은 이제 그 차도 내가 이렇게 온오프 타입이고요. 그리고 나온 모델이 이제 ECV 밸브가 전자로 이쪽에 내나 밸브인데 이제 전자로 제어하는 밸브가 이렇게 또 달려 있는 차들은 이 클러치 리스 타입이라 해가지고 이 클러치가 이렇게 붙고 떨어지고 안 하고 붙어서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 밸브가 가스 토출량을 이 사판의 각도를 제어를 하면서 시원하고 덜 시원하고 뭐 운전자가 온도를 세팅한 것에 따라서 뭐 세게 제어했다가 뭐 출력이 또 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이미 시원하다면 좀 덜 제어했다가 그런 정밀 제어를 하는 20을 밸브가 들어간 타입도 이 요즘에는 다 거기 다 들어가고요.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그런 밸브들 이제 점검하는 방법도 아주 재밌는 방법도 영상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